일하느라 바빠가지고 1,000원짜리 이제 점심인데 지금 저녁 시간 5시 22분 이제 끝나기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배고파서 못 참아가지고 먹어야겠어. 집에 도착했습니다. 저녁 먹고 오긴 했는데 그냥 안 먹으려고요. 왜 제가 원래 우울해도 항상 밥은 꼭 먹어서 건강해져야 된다라고 하잖아요. 근데 아파도 그냥 계속 아프게 놔두고 싶고 계속 엄청 우울해가지고 오늘 먹은 게 삼각김밥 한 개가 끝이에요. 하루 종일 뭐 먹은 게 없어서. 그리고 서류를 어제 제가 일이 좀 잘 풀렸다고 했잖아요. 회사 서류를 그래서 두 개를 포장하고 선물 포장하고 택배로 보내고 문자 보내고 글씨로 적고 그다음에 보완할 것도 막 챙기고 바빠고 엄청 힘들었어요. 그리고 또 전화하랴 콜하랴 뭐 일하랴 스크립트 읽으랴 목도 아프고 불금인데 일하기 싫고 생리도 또 엄청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오자마자 들어 누웠어요. 몸이 안 좋아서 저도 쉬고 싶어가지고 마음도 안 좋고 해서 그리고 제가 콘텐츠를 요새 좀 많이 쉬었잖아요. 몸이 아파가지고 한 4일 넘게 아팠거든요.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무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막 기억력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고 오락가락해서 영상도 막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말에 좀 제가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. 특히 토요일, 일요일 날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불금에도 많이 올라오거든요. 근데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 푹쉴 거고 좀 주말에 영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. 한게 없어갖고 이렇게 영상 올려서 찍어서 올리는 건 뭔가 죄송하고 보여줄 게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영상미도 없어 지금 보니까. 그래서 제가 문방구에서 산리오 스티커 5,000원짜리 6종류 들어있는 걸 하나 사고 어제 그리고 일잘 풀려서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또 슬픈 것도 있었어서 또 아프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오늘 해외에서 뜨개질 하는 거 폼폼이 왔더라고요. 그거 메이커랑 폼폼이 메이커 그거랑 또뭐 있었더라? 방송용 마이크가 드디어 왔거든요. 해외에서 시킨 거라 배송이 되게 느려서 느려졌어요. 그리고 또뭐 하려 했더라? 기억이 안 나. 머리 아프고 기억도 안 나. 어제 뭐였지? 아씨, 기억이 안 나. 맞다. 종이 스킨 했는데 종이 스킨은 색칠을 해야 되잖아요. 내가 좀 색칠하는 거 귀찮고 너무 피곤해요. 그것조차 귀찮으면 어떡해요. 테이블 박스나 이런 걸로다가 붙여서 스킨을 만드는 문제 없거든요. 사실 없거든요. 코팅해보고.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귀찮아서 그건 언제 할지 모르겠고요. 살면서 종이 스킨 솔직히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 실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서. 근데 뭐 하다 보면 늘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좀 애매해가지고 3,000원짜리 사서 작은 거지만 도안이 이미 있잖아요. 그거는 미니 스티커 만들기 전에서 배송으로 시키는 것보단 저렴할 것 같다 싶어서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소음도 집에 있고 그래갖고 그거 사서 이제 주말에 만들어 보려고요. 아니 다음 주라도. 몸이 안 좋고 마음도 아프니까는 피곤해서 영상도 엉망이네. 그래도 오늘 좀 짧은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서류 만들고 뭐 포장하고 찍고 이러고 싶었는데 그 생각도 못했다가 나중에 생각나서 찍어보려다가 그것도 너무 힘들다. 솔직히 찍는 것도 일이라서 은근히 번거롭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 피곤해서 바로 즉시 퇴근하고 왔어요. 아이고 피곤하다. 다음에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영상 올려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술 작품 같다고 표현해줘서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. 안녕.